그 감나무 그 밑둥굴이 거기 이제 배버린 그 자리에서 손바닥 한두개 크기로 이렇게 자란 버섯이 있거든요. 네네. 아, 네네. 분석해가지고 좀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예, 알겠습니다. 잘못 검사해 가지고 우리 영감 죽으면 책임진다. 다섯 가지 이상 10가지 이래 자, 제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찍고. 참 세월이 좋긴 좋다. 아, 바로 이제 또 물어보니까. 자, 보냈다. 궁금하긴 저건 줄 아시네. 이제 나무 캐디기 캐져. 왔다 왔다 왔다. 아, 네네 박사님. 네. 예, 네.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네네. 뭐 궁금해? 예. 진짜. 못 먹겠죠. 네.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네네. 잔나비 불로초? 아, 잔나비 불로초 버섯. 네. 불로초라는 게 뭐, 먹으면 뭐, 네네. 100년 살다. 아, 약효도 있고요. 네. 좋아하시네. 박사 얘기 들으니까 얼씨구 좋구나 했지. 좋다. 너무 이제 삶아 먹자. 얼마 딱딱하고 나무 같는데요. 먹으면 안 죽어요. 아, 드실 수 있어요. 약용 버섯이기 때문에. 우리 영가 먹었다 보면 길에 미었다 죽어본 모양은. 먹었다 죽어본 모양은. 아, 이런 버섯 종에는 예. 떡버섯이 아, 그렇구나. 없어요. 떡버섯이 없어요. 예, 감사해요. 예. 야, 약용 버섯. 영지버섯 일종 이래, 진짜. 이거 영지버섯. 비슷하게 생겼네. 아, 영지버섯이야. 똑같아. 영지버섯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내가 끓여서 먹어보고. 안 돼. 안 되고, 저걸 요만큼 뜯어 가서 그 박사님인데 직접 검사해가지고, 주고. 좋다 불로 차면 우리 안 먹고 전해줄게. 지금 검사 안한 후에는 안 끓여 먹어보고, 나이가 뭔 소리 하고 있나. 안 된다. 어디 하나 끊어 안 돼, 갖고 와보고. 안 돼. 어, 내가 보기엔 이래 생기고, 어새 참, 이래 골물에 빠져라 그렇지. 염려가 많다. 아주. 아이고, 떠지 말고 하면 안 왜요? 되고. 한번 먹어보게. 네? 안 돼. 불로초래잖아, 불로초. 박사님인데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오면 끓여줄게. 오, 밑에랑 상당히 붙어있구나. 이걸 건드지 마라, 불로초란다. 이거 암도 안 준다, 이거 안 준다. 불로초면 영감도 안 비긴다. 얘 옆에 얘만 조그만한 것만 하나 잘라 가볼까? 가져가고 박사인데 연구해봐라. 오, 야, 딱딱해요 저렇게? 무슨 돌덩이처럼. 네. 야, 저거 저렇게 단단한가? 저 뭐야? 와, 저 버섯이에요? 장견 나가나야 이제 그 박사 같다 지금. 이것도 찍다. 먹어본다, 먹어본다. 아유, 무기막이야. 어디 뭐 어디 먹어. 검사 한 2회에 나먹어 먹어. 엄청 쓸 텐데. 부르기래. 아, 요 정도야 뭐 먹어서 뭐 죽기 하겠어요. 아이, 도둑 맞을라. 밑에 또 나오잖아. 비료 종이가 싸라. 그래, 내가 좀 먹어볼게요. 아이. 먹어봐. 아이. 아이. 손바닥 한두개 크기로 이렇게 자란 버섯이 있거든요. 네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아, 네네. 분석해가지고 좀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예, 알겠습니다. 잘못 검사해가지고 우리 영감 죽으면 책임진다. 다섯 가지 이상 10가지 이래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찍고. 참 세월이 좋긴 좋다. 아, 바로 이제 또 물어보니까. 자, 보냈다. 궁금하긴 줄 아시네. 나무 캐디기 캐져. 왔다 왔다 왔다. 아, 네네, 박사님, 네. 예, 네.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네네. 뭐 궁금해? 예. 진짜. 못 먹겠죠. 네.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네네. 잔나비 불로초라는 거. 불로초? 아, 잔나비 불로초 버섯. 네. 불로초라는 게 뭐, 먹으면 뭐, 네네. 100년 살다. 예, 영지버섯이랑 비슷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버섯입니다. 아, 약효도 있고요, 네. 좋아하시네. 박사 얘기 들으니까. 얼씨구 좋구나 했지. 좋다. 너무 이제 삶아 먹자. 얼마 딱딱하고 나무 같는데요. 먹으면 안 죽어요. 아, 드실 수 있어요. 약용 버섯이기 때문에. 우리 영감 먹었다 보면 길에 미었다 죽어본 모양은. 미었다 죽어본 모양은. 이런 버섯 종에는 예. 떡버섯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떡버섯이 없어요. 예, 감사해요.